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 관계로 2.5단계에서 3단계를 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매일같이 천여 명이 나오는 이 때에 여러분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곱 가지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일곱 가지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하고 즐거운 가족 생활을 하고 가족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일곱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 여러분들 가정에 가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자리가 아주 날카로운 가구. 날카로운 가구는 왜안 좋을까요? 날카로운 모서리는 물체와 에너지 조화를, 흐름을 파괴를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거는 무엇일까요? 원형적인 물체는 그나마 좀 괜찮다고,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장자리가 너무 날카로운 가구보다는 마감이 둥글고 전체적으로 곡선형의 가구를 집안에 배치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활하는데 좋을 거라 사례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가정의 가운 또는 가족 사진 등 풍경화 등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앨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의 사진을 걸어놓은 분들도 종종 있을 거라 사례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의 예술 작품은 집안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감정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족 생활을 위해서 폭력적이나 슬픈 분위기의 사진은 안 걸어놓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침실을 보겠습니다. 침실에 보면 큰 거울을 걸어 놓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전달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에너지를 계속 전달을 한다고 보면 잠을 자도 피로를 계속 느끼고 여러분들의 휴식에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여러분들이 작은 거울이라도 거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부에 연결되는 문이나 창문 옆에는 올려놓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넷째, 가정에 보면 오래된 고가구 시계라든지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멈춰있는 시계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있다는 것은 흐름을 알려주는 시계가 멈춘 것은 풍수지리에서도 아주 흐름을 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걸어둔 시계가 망가졌거나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방치하지 말고 빨리 배터리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침실의 시트하고 담요를 보겠습니다. 침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너무 밝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나, 그렇다고 너무 블랙 커튼이나 블랙 컬러의 침대, 시트, 담요, 이불 등을 전부 블랙으로 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블랙이라는 것은 어둡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블랙을 너무나 선호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품을 적절히 배합해서 음량의 조화를 이룬 것이 좋다 사례됩니다. 여섯 번째, 주방에 칼을 많이 사용합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과도라든지 식칼이라든지 그걸 쓰고 아무데나 두면 여러분들을 생활하는데 해를 입히고 관제 등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을 수납할 수 있는 칼꽂이를 두고 그 꽂이에 항상 수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흉을 막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륭을 막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칼꽂이에 꼽아놓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들 들어오는 입구에 화분을 많이 놓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화분에 뭐 관엽수를 심어놓은 분들도 있고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식물을 심어놓은 경우도 있겠습니다. 뭐 물나무라든지. 그러면 그 키가 오래돼서 또 화분을 잘 가꾸는 분들은 잘 가꾸다 보니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사는 집안에 관엽수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사람 키보다 크면 그거를 관리를 하시든지 없애든지 빠른 조치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개꽃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개꽃은 여러분의 기를 흡수하는데 아주 안 좋다고 봅니다. 가족 간에 누가 어느 분이 아프다든지 나쁜 일이 있다든지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서는 될 수 있으면 하는 바입니다. 부족하나마 오늘은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집에 두면 좋은 물건 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